사자성어 낭독 20번째 장아 무조 등 26개의 최신 사자성어와 고사성어 필수성어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 성어 장아 무조 무조 장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펼장 어금니 아춤무손 손톱조로 구성된 장아 무조는 야수가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치켜 세우다, 흉악하게 날뛰다, 위력으로 사람을 위협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장아무조의 동의어로서는 흉상필로, 청면료아, 지하렬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화안열색, 화에 갇힌 등, 심의소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으로 수기 응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뒤따를 수, 털기, 응할 응, 변할 변으로 구성된 수기 응변은 인기 응변하다, 인기 응변의 재주와 지혜를 뜻하며, 이 수기 응변의 동의어로서는 견풍사타, 경기 행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일성부변, 각주구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으로서 계명구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닭개, 울명, 개구, 훔칠도로 구성된 계명구도는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계명구도의 유사어로서는 방문자도, 함곡계명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정인군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으로서 부감입의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안이부, 견딜감, 들입, 귀, 이로 구성된 부감입의는 들어줄 수가 없다, 듣기조차 민망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부감입의의 동의어로서는 오은예어, 속부간해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주원옥윤, 미미동청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으로서 상견한만, 한상견만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서로상, 볼견, 한한, 해질만으로 구성된 상견한만은 일찍이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상견한만의 동의어로서는 한상지만, 상득한만, 일견여고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백두여신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으로서 고갱지신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다리고, 팔괭, 어조사지, 신하, 신으로 구성된 고갱지신은 다리와 팔뚝에 비길 만한 신하로서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중신을 뜻합니다. 이 고갱지신의 동의어로서는 고갱신복, 이목신복, 고갱심녀, 고장지신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난신적자, 구밀복금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으로서 화소미모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불화, 불사를 소, 눈썹미, 털무로 구성된 화소미모는 불이 눈썹을 태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대단히 급박하다, 일이 절박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화소미모의 동의어로서는 박제미처, 연미지급, 청균일발, 누란지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아녀태산, 종룡부박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으로서 호탕양군의 성어를 소개합니다. 범호, 움직일 탕, 양양, 무리군으로 구성된 호탕 양군은 호랑이가 양떼 속에서 움직인다, 약자들 속에서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호탕 양군의 동의어로서는 호입 양군, 포려 자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숭규 도구, 화안 열색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으로서
고복 격양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두드릴고 배복 칠격 흙등이 양으로 구성된 고복 격양은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한다는 뜻으로 태평성세를 즐김을 형용합니다. 이 고복 격양의 동의어로서는 격양이가 요순지절 태평성대 격양지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가정맹어호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성어로서 치수필교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중량 이름 치, 중량 이름 수, 반드시 필, 견줄 교로 구성된 치수필교는 푼돈 몇 푼까지 쫀쫀하게 따지다, 자잘한 일까지 시시콜콜하게 따지다, 진지하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동의어로서는 일모부발, 치수교랑, 긍긍개교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강개해낭, 만부재호, 활달대도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성으로서 희기고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드물희, 기이할 기, 예고, 의심할 괴로 구성된 희기고개는 기괴하다, 괴팍하다, 괴상하다, 매우 진기하다, 회개, 망측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리기고개, 유언비어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평단무기, 루견불선 등이 있습니다. 12번째 성으로서 고어지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마른 나무 고, 물고기 어, 의지로, 저자사로 구성된 고어지사는 목마른 고기의 어물전이라는 뜻으로 매우 공공한 처지를 뜻하며 이 고어지사의 유사어로서는 철부지급, 학철부와 궁도, 말로, 일모, 궁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절처봉생 등이 있습니다. 13번째 성으로 희피소금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놀희, 가죽피, 우슬소, 빰, 겸으로 구성된 희피소금은 히히거리다, 희죽거리다, 헤헤거리다 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희피소금의 동의어로서는 소축, 안개, 희희, 합합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일본 전경, 정은, 여색 등이 있습니다. 14번째 성으로서 전도무량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앞전, 길도, 읍슬, 무, 물량, 양으로 구성된 전도무량은 전도가 양양하다, 전도가 무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전정원대, 전정만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전도묘망, 사로일조 등이 있습니다. 15번째 성으로서 고주일척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이로울고 물될주 한일 던질척으로 구성된 고주일척은 노름꾼이 노름에 계속하여 이를 때 최후의 나머지 돈을 다 걸고 모험하는 일을 말하며 전력을 기울여 어떤 일을 모험하는 것을 합니다. 올인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고주일척의 동의어로서는 파부침주, 정의주험, 수사쟁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극이부정, 첨정고후 등이 있습니다. 16번째 성으로서 지독지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핥을지, 송아지독, 갈지, 사랑애로 구성 지독지혜는 어미소가 새끼소를 핥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정을 뜻하며 내리사랑을 뜻합니다. 이 지독지혜의 동의어로서는 지독지정, 지독정심, 지독지사, 지독지념, 위애자 위모미, 하애유 상애무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냉혹무정, 궁흉,
극악 등이 있습니다. 17번째 성으로서 마견 접종, 접종 마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갈마, 으깨견, 사길첩, 발뒤꿈치 종으로 구성된 마견 접종은 으깨가 부딪히고 발뒤꿈치가 있다.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마견 접종의 동의어로서는 희희양양, 희래양, 양왕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지광인해, 문정냉락 등이 있습니다. 18번째 성으로서 일촉즉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한일 달촉 곧즉 무너질 괴로 구성된 일촉즉개는 부딪히자마자 곧 무너지다, 맥없이 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촉즉개의 동의어로서는 외강, 중근, 풍전등화, 부감일격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오녀태산, 견부가채, 뢰부가파 등이 있습니다. 19번째 성으로서 양춘백설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양기양, 봄춘, 힘백, 눈슬로 구성된 양춘백설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고상하고 훌륭한 가곡을 뜻하며 통속적이 아닌 고상한 문학, 예술 작품을 뜻합니다. 이 동의어로서는 곡고화가, 곤붕도남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하리파인, 양아해로 등이 있습니다. 20번째 성으로 고침 안면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높을고 백예침 편안할 한안 잘면으로 구성된 고침 안면은 베개를 높이 하여 편히 잘 잔다는 뜻으로 근심 없이 잘 자고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고침 안면의 동의어로서는 고침무우, 고침이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우심충충, 재심조담, 조담 등이 있습니다. 21번째 성으로서 경요박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가벼울경 역사요 얄벌박 구실부로 구성된 경요박부는 노역을 줄이고 조세를 낮추다,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다, 베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동의어로서는 호선낚시, 경부박념, 경요박세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행정포렴, 호가호위 등이 있습니다. 22번째 성으로서 불분성부, 부분성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안일부, 나눌분, 이길성, 질부로 구성된 부분, 성부는 성부를 가릴 수 없다, 성부가 나지 않다, 무성부가 되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동의어로서는 세군역적, 반의어로서 중과부적 등이 있습니다. 23번째 성으로서 고황지질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기름고, 명치황, 갈지, 병질로 구성된 고황지질은 심장과 횡격막 사이에 고칠 수 없이 깊이 든 병을 뜻하며 이 고황지질의 유사어로서는 병입고황, 불치지정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묘수회춘, 약도병재 등이 있습니다. 24번째의 성으로서 힐굴오아, 오아힐굴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물을 힐, 굽을 굴, 듣지 아니할 오, 어금니 아로 구성된 힐굴오아는 말이나 문장이 난삽하여 읽기가 거북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힐굴오아의 유사어로서는 힐곡오아, 부감이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낙랑상구, 여음요랑 등이 있습니다. 25번째 성으로서 상지한만, 한상지만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서로상, 알지, 한한, 해질만으로 구성된 상지한만은 진작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다, 늦게서야 서로 알게 됨을 한탄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상지한만의
동의어로서는 상견한만, 한상견만, 경계여고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백두여신, 시동맥로 등이 있습니다. 26번째 성으로서 곡고화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곡조곡, 너풀고, 화답할 화, 적을 과로 구성된 곡고화가는 곡이 높으면 화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으로서 사람의 재능이 너무 높으면 따르는 무리들이 더욱 적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곡고화가의 동의어로서는 양춘, 백설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하리파인 등이 있습니다. 이로 총 26개의 사자성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고사와 출처 예문은 유튜브 재생 목록의 가나다 목차에서 해당 성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